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제가 떡볶이를 하나 좀 갖다 드렸는데요.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아, 좋아. 다행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국대 떡볶이입니다. 국대 떡볶이. 드셔보셨나요? 예,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입니다. 자, 그 내용물 한번 보시고요. 이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떡볶이의 재료가 뭐몇 가지 되겠어요?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답니다. 간장. 제가 이거를 또왜또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 뭐 정무위 국감이 조금 뭐 밋밋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거 배달하느라고 또 번거로웠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품목을 공개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저희가 가맹법 관련한 이슈를 말씀하고 계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예. 품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평균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상한하인데 네. 하여튼 품목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하도록.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품목을 공개하라고 그러면은 떡볶이 집에 떡볶이 들어가는 데다가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무슨 고춧가루 넣는지까지 이게 나라에서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청양고추를 넣는지 멕시코산 고추를 넣는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레시피까지 공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판그 마진까지 공개하라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마진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아니고요. 네. 예? 상한 하한을 상한하, 갖다가 네. 그거는 품목이고요. 네. 전체 떡, 어묵, 전체 총합계에 대해서 마진이 얼마인지 총액수는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가맹점 예, 법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마진까지 왜 공개를 하라고 그 성화입니까? 예? 그게 그 시행령이 월권이에요.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아직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 저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안까지 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은근슬쩍 이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월권 아니겠어요? 답하실 게 없죠?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대 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많았던 대리점법, 무슨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사업법, 어디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은근슬쩍 이 가맹사업법에서 시행령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 사업을 하는 거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냥, 에? 무슨 뭐, 이 국대 떡볶이는 서울대 점에서 지금 퇴출됐어요. 그 병원 노조에서 화도 나가라고 성활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새로 부임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품목에다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이 성화지. 어떻게 도대체 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까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 원가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결론을 기다리기도 전에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업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고 이게 뭐 평등권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국회에다가 넘기시죠. 이거는
예, 저희가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엊그제 어디서 저기 금융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인데 그 취지와 달리 이미 시행령으로 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금융위원장님도 네. 그렇게 한 게 있어요. 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시행령 이 시행을 중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